푸른 물결 넘실대는 곳, 제주도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도 제주의 수호신이라는 도라르방은 어김없이 우뚝합니다. 이처럼 시원하게 솟은 도라르방과 사람들의 발길 붙드는 석상, 그 돌 틈마다 제주의 옛 모습과 제주 사람의 얼굴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 생각이 그냥 제대로 나게끔 표현을 잘 해놨어요. 이런 걸 잘 못 보는데 제주도 한번 놀러와서 이런 거 만들어주셔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수백 수천 번 돌을 쪼아 차갑고 단단한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공익 할아버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석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60년간 돌일을 해온 제주 돌장이 장공익 하르방의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난로가에 좀 더 머물고 싶은 쌀쌀한 날이지만 장공익 할아버진 두툼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출근을 서두릅니다. 집을 나서기 전 건넌방에 인사를 잊지 않는 할아버지. 일날에 누구예요? 누구예요? 할머. 할머니요? 할머니 명. 이게 뭔데요? 먹고. 할아버진 85 동갑내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같은 방을 안 쓰고 다른 방을 써요? 그러니까 못 자게 되니까 다른 방 쓰지. 왜 못 자요? 코가 심해서 코. 아, 코 고신다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아무리 추워도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할아버지. 모인 사람은 할아버지 말고도 여럿입니다. 사오, 작은 사오. 사위. 너, 난 얘기하는 구아. 쫄병. 아유, 요즘은. 쫄병. 작은 아들 같아. 그, 작은 며느리. 이 작은 사오는 이제 관리하고. 조금 나들은 나와 같이 저 장소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집에 있다가 놀래왔고 손님인 모양이다. 며느리가 아니고 가자. 그래 너무 일날에 가보자. 그렇다. 이 정도. 똑같은 복장을 한 할아버지와 아들 운봉 씨. 부자가 향한 곳은 온통 돌뿐입니다. 돌로 만든 조각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이 할아버지와 아들의 일터입니다. 부자는 투박한 돌을 멋스러운 작품으로 빚어내는 돌장이, 바로 석공인데요. 더러 기계를 쓰기도 하지만 정교한 작업엔 고된 망치질을 수없이 해야만 하는 땀내나는 일입니다. 이제 아버님은 보통 이제 이 제주적인 조각을 많이 해서 이제 돌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게 생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뭐, 돌라르방을 이제 판매해서 팔아가면서 그 수익 가져가지고, 이제 뭐, 식구들도 먹고 살고. 저 촉돌을 열에 갖다 주면, 어려마 씨. 이래가 좀 이지사하지 마. 거기 되십니까? 저 기계실에 가야지. 그래, 들러 가지냐? 네. 아버지를 따라 돌장이가 된 20년 차 석공 운봉 씨. 힘쓰는 건 주로 아들 운봉 씨 담당입니다. 이리로 돼. 26세 처음 시작해 할아버진 올해로 꼭 60년째 돌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 없이도 뭐든 생각나는 대로 뚝딱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돌 할 만한 이제 만들어 볼까 해서. 아무리 손길 능숙해도 늘 위험과 마주하는 게 이 돌일입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보자. 할아버지, 이쪽 입가에 피 나시는데? 응? 아무? 얼굴이야, 뭐, 지금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얼굴인데. 인생의 훈장격인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속살은 질기고 구멍은 숭숭 뚫린 탓에 제주 현무암은 특히 모양 잡기가 어렵다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 손끝에선 금세 멋들어진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제주 할망을 만들어봤다. 할망 맛이? 어머니가 심술났을 때의 표정 같아. 보기에는 입이 타라졌잖아 이렇게. 그럼 바라봤듯 하면은 그 맛이 없다. 조금 틀어져서 이 조각 만들 때는 그런 게 또 이제 필요해. 이번에도 묵직한 할망상을 옮기는 건 아들 은봉신데요. 성물원에 전시해둘 요량입니다. 그 아들이 여기 마시. 오케이. 할아버지의 일터 바로 옆에 자리한 성물원. 이곳엔 제주의 옛 정치와 옛 사람들의 모습이 때론 해학적이고 때론 친근하고 익살스럽게 재현돼 있는데요. 성물원 구석구석을 채우는 천여 점의 작품들은 전부 할아버지의 솜씨입니다.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겠지. 옛날 그 모습들은 지금 이제 전부 이제 사라져가고 육지로도 많이 이제 팔려버리고 이랬는데 그 아쉬워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재현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놓고. 할아버지의 지난 땀내와 지난 세월의 노고 덕분일까요? 성물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개인 거래요. 할아버지 거래 이거요. 할아버지가 선수로 다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잘해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네요. 하고 담은 치자. 85 돌장이 할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인기입니다. 닮았다 얘야. 우리 아버지 아이가. 우리 아버지 아이가. 우리 아빠 우리 다시.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할아버지는 더없이 즐겁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주는 게 그게 제일 즐거운 거. 와서 그냥 뭐 꼭 잘 돼서만 아니라 안 돼도 즐겁게 와서 이제 구경해 주는 게 만족한 거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장이가 된 청년은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됐지만 그의 60년 세월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을 제주의 원형을 남겼습니다. 식사 준비로 며느리가 분주합니다. 이맘때가 제철인 싱싱한 모자반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풍선같이 좀 터지는 맛이 있어요. 이런 방울 같은 게 있어갖고 톡톡 터지는, 씹으면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요. 톡톡 씹히는 맛 일품인 모자반에 무채 넣어주고 소금 넣고 참기름 솔솔 뿌려 조물조물 무쳐주면 모자반 무침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제주의 별미 하나가 또 추가되는데요. 귀한 성게알과 미역을 함께 넣고 끓인 성게 미역국입니다.
일터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점심시간. 정성껏 차려낸 밥상 위엔 바다향이 가득합니다. 입맛 까다로운 할아버지도 맛있게 드시는데요. 옆에 있던 아들이 성게알 한 숟갈을 덜어줍니다. 어머니가 성게 이거 다 골라먹어? 이거. 이거 다 먹었어. 형제도 없고 미역만 있대. 응, 형제 몸. 미역만 있다. 아가 몸 크기는 그래. 할머니 아드님이 귀한 성게 다 주셨네 할머니. 그럼 생각 많이 해 자기는. 자기나 먹은 줄. 강아야 좀 키워야 할 건데. 몸 숨겼다. 건강하시라고 삼겹국 끓여드린 거 맛이 많이 먹고 다 얼먹었다. 맛있게 그대로 먹고 왔대. 오늘 고급으로 먹어지는데. 같이 밥을 나누는 가족. 그렇게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이 한창인 아들 운봉 씨. 그런데 웬일인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할아버지 어디 가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성물원 어귀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석상을 살피는 곳에도 일터와 집을 오가는 길 그 어디에도 할아버지가 다녀간 흔적은 없습니다. 혹시 집에 계신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의 방 안까지 살펴봤지만 역시나 허탕. 할머니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할머니. 어? 누구? 할머니. 응?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누가 나갔지 뭐. 택시로 갔지. 자기 택시. 맨날 가.